처음에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게 많이 좋아졌어. 이게 크다. 와, 개 엄청나다. 오. 얘 여기 됐다. 됐다. 와. 네, 들어봐. 들어봐. 네, 찍어. 사진 찍어줄게. 자. 자, 들어봐. 응. 얘 나오게 찍어. 얘. 됐어. 야, 잡아봐. 여기 사볼게 내가. 야, 안 끊기고 잘해보자. 몇 개인가. 아,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 여기도 있어. 이거 봐, 이 조그만 거 또 가잖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아까부터 여기도 다 나오더라? 있잖아, 뭐가. 아니, 이거. 하얀 거. 글쎄? 아까도 그게 나온다. 씨앗인가? 뭐가, 무슨 알 같아. 웃긴다. 어, 또 간다. 안 잘랐어, 안 잘랐어. 안 잘랐어, 가만. 야, 여기 잔뜩 있어, 조그만 것들. 해봐. 얼마나 긴가 보자. 야, 이게 여기야, 뿌리야. 어디가? 이게. 아, 거기 해볼까? 해봐. 안 자르고 해볼래. 오!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이게, 아, 메인, 메인. 찾았다. 어. 찾았다. 야, 여기서 많이 들어갔어. 여기 또 있어, 이쪽으로. 야, 여기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큰 게 여기 달렸어. 이것도 해보자.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갔다고? 해봐. 이야. 우와, 여긴 되게 큰데? 되게 크다. 그치? 어, 여기서 나온 게 이렇게 많아. 어,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어, 이거는 괜찮은데? 근데 응? 크기가. 하나 심어서 이만큼 나오는 거면 괜찮은데? 얜 부러졌어. 아씨. 아니, 여기도 있어. 여기도 캐야 돼. 이건 저쪽에서 오는 거고. 얜 다른 놈이야. 거기도 있어? 해봐, 얘 계속. 어, 나와. 간다, 간다. 얘 지금, 아까 걔랑 같은 애야.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어디까지 갔어? 간다, 간다. 어, 됐다, 다 왔다. 아, 나 그랬어. 이만큼이야, 한 엄마 밑에서. 봐봐, 쭉 한번 길게 늘려. 어느 정도 간. 예? 야, 길게 늘려봐. 어디까지 간 거야, 봐봐. 야. 야. 응? 이거 내 손으로 안 돼. 어? 이거 봐, 이만한데? 어? 이만해. 봐봐. 그게 하나에서 나온 놈이야? 어. 얘가 하나. 여기가 엄마야. 와. 요 엄마 밑에서 나온 애들. 볼 때 된다게. 진짜 길다. 어? 근데 여기 더 있어. 초코마에서 저거 뿌리 같은데, 얘? 아니야, 이거 저거야. 얘 인디안감자야? 인디안감자야. 응? 여기 있잖아. 얘는 좀 크겠다. 여기서, 에구. 어,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예, 어느 쪽에서 나오네요. 양쪽에 다 있어. 씨, 도구만은 왜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거야? 씨, 얘는 안 나와. 네. 이 뿌리만 있나 보다, 야, 걔는. 야, 씨. 이런 배신이야. 이런 배신이야. 얘는 없어 보여. 예, 없어 보여. 없나? 이렇게 잘 커 보이는데 이쪽에 있네. 나다. 아, 이쪽으로 자랐네. 얘는 그쪽이야? 응. 어휴, 야, 3분의 2 캤는데 요거 모았어? 양은 워낙 조금해서 양은 적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보세요. 재밌어 이거. 아, 와 보세요. 이거 저기 인디언 감자인데 되게 웃겨. 달라요? 예. 네. 이렇게 자라요. 아, 되게 웃겨 이걸. 구질이 소세지 같네. 그쵸? 네. 아,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캐보는 거야. 이게 뭐 뼈 건강에 좋대요. 그래요? 예. 어, 여기야? 이거 좋죠, 그거. 예, 이거 좋네. 잘 들어가네. 옆에 안 부러져요. 어, 아, 나 저 중국산 잘못 사가지고 다 부러뜨려놓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장장하잖아요.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줄줄이 나와. 웃겨, 얘. 어? 거기 있어?
뼈 건강에 좋다는데 먹어봐야지. 어,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어, 나온다. 아, 여기, 여기 파줄까? 응. 저 아저씨 얼굴 되게 좋아졌어. 그치? 좋아지셨네. 어, 처음에 되게 안 좋았었는데, 되게 많이 좋아졌어. 이게 크다. 와, 걔 엄청나다. 오! 얘 여기. 됐다. 됐다. 와, 네, 들어봐, 들어봐. 네, 찍어, 사진 찍어줄게. 자, 자 들어봐. 응. 얘 나오게 찍어, 얘. 됐어? 어, 얘, 얘는 무겁다. 하나에서 이만큼. 여기 한번 해줘봐. 야, 많이는, 그냥 원래 잘 심으면 이만큼씩 하나에 달리나 보다. 와, 얘 어, 많이 달려. 풀 관리도 잘하고 하면 잘 되나 봐. 풀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응. 어. 딴 거 뭐 주는 거 없잖아. 그치. 걸음도 안 했어, 야. 얘 좀 잘라줘. 얘 다 딸려. 어? 얘는 좀 잘라. 됐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이제 파야 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팔까? 응.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다행이다. 쭉! 어, 여기 끊어졌어. 내가. 하나 끊었어. 헤이, 개 크다. 어. 어, 얘 좀 잘라줘. 못 데려가겠어. 이게 뭔가 모르겠네. 아, 이걸 이 애기 나와서 이렇게 되나? 그런가 보지? 신기하네. 얘 크겠다. 어, 좀. 어, 얘는 왜 기형이냐? 어, 얘는 썩었어. 망한 어. 애가. 야. 얘 뿌리만 있어? 어, 또 줄줄이 간다. 크다, 크다. 뒤에 있나, 소시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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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맞아. 끊었어. 됐어. 이렇게 옆으로 하게. 오, 도다지, 도다지. 오, 오. 사이즈도 크다. 으아! 으이! 오, 으이야. 아니, 많아, 많아. 우와, 그래, 이쪽에 크다. 들리 갔어? 안녕하세요. 쪼꼼 신농장이에요. 어, 여기도 있어. 얘 뭐야? 오늘은 인디언 관자로 나왔어, 불리는 여, 관절과 네, 뼈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는 아피오스를 수확하고 있어요. 찾았어. 이거 봐. 이 밭은 처음 심어보는 작물이라서 우와, 아무런 관리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재미있게 아피오스가 달려있네요. 마치 줄줄이 소시지처럼 신기해요. 예, 어떡해, 어떡해. 일단 나도 그냥 오늘은 건강식재료 중 하나인 아피오스란 작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여기서 오늘라니까? 아피오스는 사포닌이 풍부하여 우리나라 인삼과 같은 식재료예요. 북아메리카 원산지의 이 특별한 식물은 콩과 식물이지만 덩이 줄기를 먹어요. 맛은 인삼, 고구마, 밤이 섞인 듯 고소한 맛이 나고요. 감자보다 단백질, 칼슘,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에 참 좋아요. 나 두 개였나? 어. 아, 뭐야. 아피오스의 주요 성분 먼저 알아볼게요. 어디 있어? 아피오스에는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아니, 얘는 단백질 함량도 감자보다 두 배나 많아 간다.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과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준답니다.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 빈혈 완화에도 어, 효과적이고요. 식이섬유는 감자보다 다섯 배나 많아서 장 건강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어요. 아니야, 얘잖아. 얘인데 여기도 있는데? 다른가? 어? 어떻게 그럼 이제 있지? 인삼 성분과 야, 같은 건너가는데? 아피오스의 여덟 가지 효능을 짚어볼게요. 이거 봐봐. 아, 되게 재밌어. 첫 번째, 면역력 강화. 사포닌과 무기질의 혈액순환을 돕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줘요. 두 번째, 기력 회복이 좋은데요. 단백질과 철분 덕분에 에너지를 채우고 피로를 풀어줘요.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사포닌이 콜레스테롤과 혈액을 개선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줘요. 네 번째, 장 건강에도 좋아요.
식이섬유가 네, 독소와 녹균을 배출하고 변비를 완화시켜 준답니다. 다섯 번째는 항암 작용인데요. 세포닌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분열 개선. 풍부한 철분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 분열 증상을 완화해줘요. 일곱 번째 골다공증 예방. 아피오스의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 골밀도를 높여준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항염 효과로 염증을 줄여주고 나도.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아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몸이 다 망가졌어. 그럼 안 돼. 그럼 못 써. 는거 아니야? 이제 요리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게요. 그러는 법은 없어. 고민해봐야 이걸 웬 고구마야? 아피오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아니, 없어도 헹굴 거야. 껍질째 튀겨 바삭하게 즐기거나 즙을 내어 차처럼 마시면 세포닌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고기나 생선과 함께 구워 먹거나 샐러드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삼계탕, 된장국, 쭉 등 다양한 요리에 첨가해 영양을 더할 수 있답니다. 아피오스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밀가루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이자나 매실과 함께 담가 술로 즐길 수도 있어요. 어쩌네. 되게 예쁜데. 이렇게 예뻐. 이거 예쁘다. 야, 마지막으로 아피오스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알아둬야겠죠? 배수가 문제예요. 하루에 5개에서 6개가 적당하고 독성 성분이 있으니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과다 섭취는 중성 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와, 얘는 이렇게 쉽게 켤 수가 있는데 되게 큰데? 오늘 아피오스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이게 정상인데, 건강한 식재료 정말. 찾고 계시다면 아피오스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엄청 잘 됐네. 이렇게 잘 된 걸 감사합니다. 와.